자, 오늘 진도입니다. 192페이지의 법률행위의 부관이죠. 자, 부관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부속 약관 해가지고 부자고 관자고 따서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이런 걸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요 부관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겁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을 부속시킨다 해서 부담부 증여해서 이 부담도 뭐예요? 부관인 거죠. 부속 약관인 거죠. 근데 증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부속 약관, 부속 특약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게 되면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개념입니다.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미래,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미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테니까 확실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기한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확실한 것이니까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에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인 거죠.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뭐예요? 조건인 거예요.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와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게 다른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것은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수 있으니까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요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라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2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가 되는 거고, 내년 1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건 뭐가 돼요? 종기가 되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자고요. 자, 교재 1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질입니다.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자, 기한이든 조건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과에 관한 문제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지문에 쓴 거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효과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럼 한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됩니다. 부관이니까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면 부관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법률행위에 동시에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면서 나중에
따로 붙였다면 그것은 부관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번 장래입니다. 미래에 이래야 돼. 따라서 조건이든 기한이든 이게 이제 작년에 2020년 시험이 나왔죠. 장래에 이래야 하고 과거의 사실은 조건도 기한도 될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은 법정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부관이 될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속시켜야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 가지고 193페이지 오시면 조건의 종류에 가지고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정지 조건은 장래,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인 거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이에 반해 해지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현재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는데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유동종무효인 거죠. 왜요?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또 해제조건은 대표적인 뭐예요? 유동종유효인 거예요. 왜요? 지금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하지만 미래의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틀린 건 아닙니다.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니까, 어떤 사례가 나오거나 교재에 나오는 예를 이해할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미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현재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려면 자꾸 어떤 시점을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 조건은 물론 효과가 생기는 게 정의 조건인지 아마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재 효과가 없는 게 정지 조건인 거고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죠.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억을 주니까 정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라고요.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1억을 돌려줘야 돼라고 하면서 1억을 줬다면 돌려주니까 해제 조건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정지 조건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요?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1억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인 거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또 1억을 주면서 합격, 불합격하면 떨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면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뭐라고요?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재 194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약혼 예물은 해제 조건부 증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을 하면서 약혼 예물을 줬는데 주면 일단 누구 거예요? 신부 거죠. 다만 결혼하지 않게 된다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195페이지 오시면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만 그래도 개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장래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될 수 있는 경우, 자지 우지 좌우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아, 장래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의 조건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 수의 조건. 순수 수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경우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순수 조건, 수의 조건은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단순 수의 조건은 당사자 의사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니까 입증할 수도 있고 강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유효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너에게 10억 주겠다. 이런 건 뭐예요? 순수 수의 조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너에게 10억 주겠다. 이게 뭐죠? 순수 수의 조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의 의사만 있는 거거든요. 무효예요. 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내켰는지, 기분이 동의했는지, 기분이 좋은지 뭐 할 수 없어요? 입증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꿀을 사다 주겠다. 물론 제주도로 여행할지 말할지는 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수의 조건이긴 하지만 제주도로 여행 간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거죠.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고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당사자 의사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송 조건,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라는 얘기고요. 우송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현상. 내일 비가 오면, 그죠? 내일 눈이 내리면,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비수의 조건이고 우송 조건인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게 비수의 조건, 우송 조건이라면 조건 성취 여부가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죠? 우송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연예인 A와 연예인 B가 결혼하면 10만 원 주겠다라고 했다면 결혼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A와 B의 마음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송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송 조건은 비가 내린다, 눈이 온다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우송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혼송 조건이 이해가 돼요. 혼송 조건이라는 것은 수의 조건적 측면과 우송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너가 갑순이와 혼인하면 혼인하면. 자, 너라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죠. 야, 너가 갑순이하고 혼인하면 내가 10만 원을 줄게. 너가 갑순이하고 혼인하면 내가 김치 냉장고 사줄게. 이게 혼인 조건인 거죠. 왜냐하면 너라는 사람이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거는 수의 조건적 측면인 거고요. 갑순이가 결혼 안 할지 해줄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순이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송 조건 측면이 되는 거죠. 물론 요 네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입니까?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고요. 나머지 것들은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9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와요. 자,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가상 조건이라고 해요. 190페이지입니다. 가!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조건이죠.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나, 불법 조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했어요.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그것을 하게 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불법 조건이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인 거예요. 기성조건, 불능조건입니다. 자,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불능조건이라는 것은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인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가장 조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불능조건도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되잖아. 불확실한 것만 뭐의 조건이네. 기성조건 이미 성취가 됐다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니까 조건이 아닌 거죠. 불능조건 이미 그 조건 성취가 불가능해졌다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자 조건처럼 보일 뿐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민법 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글자를 따서 외울 거예요.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머리글자 따는 게 제일 좋아요. 기성조건이 정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입니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예요. 불능조건이 정시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입니다. 규제 읽어볼게요. 자, 196페이지 하단에 다 기성조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이죠. 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정시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기정조죠. 해제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법률을 무효로 한다. 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기해무예. 기, 정, 조, 기, 해입니다. 불능조건 밑에 줄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불해조예요. 정지조건이면 그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불정무죠. 그래서 불정무, 불해조, 불해조, 불정무입니다. 그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 1번 공익상의 불허용이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제한할 수 없어요. 따라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사익상의 불허용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상대방의 허락이 있다면 단독행위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채무 면제나 유언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채무 면제나 유언 유증처럼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거죠. 3번 조건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을이 필받은 거죠.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갑이 가만 보니까 냅뒀다가는 진짜 합격을 할것 같고요. 그러면 1억을 줄것 같아. 1억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네가 담배 끊으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라고 했는데 진짜 담배를 안 펴요. 그러니까 네가 한달 동안 담배를 피면 10만 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담배를 안 피고 진짜 좀 있으면 10만 원 뺏길 판이에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담배 한달 동안 끊으면 10만 원 주겠다고 해놓고 한달 되기 전에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해서 담배를 못 끊게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못 보게 방해한 거죠.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죠? 갑이죠. 아 이익을 받을 아 불이익을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실을 방해한 때는 시험을 못 보게 감금한 때에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150조 1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감금해서 시험을 못본 경우에는 신의 측에 반해서 갑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니까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언제요? 언제 1억 달라고 할수 있느냐? 넘기셔가지고 교재 198페이지입니다. 자, 이 조건 성취를 의제되는 시기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이 말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죠. 만약에 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냐면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언제 요구할 수 있느냐?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방해한 때 바로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입니다.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역시나 전혀 공부를 안 해요. 전혀 공부를 안 해서 갑이 걱정을 안 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을이 뭘 했냐면 합격을 한 거죠. 여러분 공부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 안 하고 합격을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을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2항이죠. 자, 2. 조건 불성취 의제입니다. 읽어볼게요. 교재.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죠. 다시 말하면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1억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치기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반대로 신의치기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4번에서 조건부 법률 효력해서 1번 조건 성취 전에 효력해서 침해 금지에서 148조가 나옵니다. 조금 예를 바꿔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뭐 하기 시작한 거죠?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꼼짝없이 이 아파트를 뺏길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을이 시험 못 보게 막으면 을이 합격했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이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러한 갑의 행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인 거예요. 자, 교재 148조입니다. 자, 198페이지 하단에 148조예요. 읽어볼게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추인하에 생길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죠. 그럼 우리 민법 148조가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조건의 성추인하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 하지 못해요? 침해하지 못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판례를 볼 건데, 우측에 판례가 있죠? 일단 우리 판례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갑의 처분 행위는 일단은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과 병간의 매매가 무효면 병이 피해를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무효지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할수 있냐면 가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우리 민법 148조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하면 뭐예요? 무효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를 뭐할수 있죠? 가등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판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199페이지 중간에 판례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만 볼게요. 판례 결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에서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로 대항할 수가 없다죠. 따라서 일단은 무효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등기는 조건부를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하는 거죠. 나머지 제3자도 침해할 수 없고 2번 조건부 권리 처분입니다. 자, 갑은 이금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대권이라고 해요. 희망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희망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는 당장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 희망권인데 요거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을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상속도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 조건 성부의 확정의 효력입니다. 1번 조건의 성취죠. 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자, 입증 문제입니다.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거다. 그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유동적 무의 현재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끝난 거죠. 자, 대표지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족법상 행위가 떠오르시죠.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 자체가 전체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니까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불리하여 무효를 할수 있다는 지문은 X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게 28회 기출 문제 1번도 좀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니까 동의 없어도 조건을 붙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니까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3번만 답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채무 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우측 2번입니다.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함으로 무효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